안녕하세요. 저는 5살 샌디예요. 하와이의 유명한 비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 아직 하와이는 못 가봤어요. 대신 아빠랑 제주도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아,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외모는 좀 투박해도 세상 제일 따뜻한 남자랍니다. 아, 시원해. 아빠 앞마솜씨는 일품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좀 특별한 여행 중입니다. 좀, 옳지. 가자. 힘들면 말해. 가볼까? 샌디와 아빠의 좌충우돌 제주 트레킹. 함께 가보실래요? 저와 아빠는 아라동에서 출발해 제주도 한 바퀴 트레킹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빠랑 걸은 지 9일째 되는 날. 아빠는 목표가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설레는 건 확실해요. 말 있구나 너. 여기 말 있네. 아주 그냥 말 냄새가 나니까. 소가? 아, 소가 있네. 소가 있었어. 아이고. 샌디야. 소다. 아빠, 잘 잡아주세요. 걸으면서 우연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더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아빠와의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주도 한 바퀴를 걸었는데 아빠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도전이었다고 했어요. 샌디하고 뭔가 아름다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샌디가 힘들면 내가 업고 가고, 잠자는 데가 없으면 텐트 쳐서 샌디랑 따뜻하게 잘 자고. 막연히 도볼줄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아, 이거는 사명감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도보 일주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겼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집을 잃은 친구들을 위한 사료를 구입해 기부했는데요. 우리 둘만 쉽게 생각한 여행이었는데 이걸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게 사실 또 두 번째 도보 일주의 큰 원동력이 됐고. 이렇게 두 번째 여행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가보자.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샌디, 일로와. 샌디랑 되게 닮았다. 샌디야, 일로와서. 오, 저 봐봐. 보여? 저 누구지? 보이지? 샌디 저 가슴에 흰털이 있어. 봐봐, 저 있잖아. 화이팅! 화이팅! 아빠는 걷다가 이렇게 묶여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 방치된 친구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허허벌판 중앙에 목을 걸어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얘 몸에 막 구더기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키우시는 거죠. 사실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절대 못 키우거든요. 미안해. 인사할까? 우리? 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인사해. 그런데 목줄이 아유,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유, 친구야, 괜찮아? 아이 뻐라 씨. 아, 눈물 나. 씨. 너 뭐 하나 주고 갈까? 그래도? 아빠가? 용자야. 어이구, 어이구. 야, 너네 이렇게 사는 어떡하냐. 이리 이뻐가지고, 씨. 있어. 아빠, 저는 왜 안 줘요? 샌디 나 아까 먹었잖아. 이 친구도 먹어야지. 처음 먹어보지? 아이고. 샌디가 저렇게 묶여있다가 본인 스스로 풀고 도망을 쳐왔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아빠를 만나기 전은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유기견이었어요. 가까스로 도망친 후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도 좀 과도하게 사업장을 늘려가는 안에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로 안 좋은 생각도 사실 여러 번 했고, 상처 아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별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입양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 피드글들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보게 되고, 어차피 이 친구한테는 밥 같이 하루에 한 두 끼 정도만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이 친구 때문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절망의 순간에 만난 아빠와 나,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은 함께인 것으로 충분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도보일주를 하는 중입니다. 제주도와 한 바퀴 도보일주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네요.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씁쓸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요? 뭐 하는 집이야? 언제 웨이팅 해줄 거야? 무섭다. 샌디야. 아빠, 우리도 푸딩 먹고 가면 안 돼요? 샌디야, 아빠도 푸딩 먹고 싶다. 그럼 먹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도 들어가면 사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면 되게 맛있고 막 줄 질비하게 서 있는 데는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아빠, 우리 언제 밥 먹어요? 저 슬슬 배고픈데. 식사. 어이구, 잠깐만. 아, 이거 안 먹어갖고 그냥 삐져서. 오예, 밥이다. 아빠도 이제 얼른 밥 먹어요. 아빠는 또 초콜릿만 먹는 거예요? 샌디를 어디에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그러니까 요령이 생겼죠. 이렇게 막 뭐 젤리 같은 거나 초콜릿 먹으면 도착할 때까지 괜찮아. 미안해요 아빠, 괜히 나 때문에. 가봅시다. 샌디야, 출발! 가자. 오케이. 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빠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 앞으로 많이 생기면 우리의 여행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가자. 샌디 가자. 아빠 근데 저 할 말이 있는데, 저 신호가 아, 참 피디님 부끄럽게 왜 이런 것까지 찍고 그러세요. 샌디야, 뭔가 잘했어? 와, 이 냄새 장난 아닌데. 어이구, 물똥을 쌌어. 안 좋은가? 샌디야, 샌디 너 똥 싼 거 보니까 아빠가 화장실이 급해지고 있다 이제 슬슬. 어? 너 이제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아, 화장실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자, 항으로 가야 되나? 아, 우선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막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아픈 시간 사이들에서도 재밌는 추억도 많았고 그때 입시하는 제 모습이 살면서 봐왔던 제 모습 중에 가장 멋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준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입시인데요. 입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학교죠. 친구들이랑 모여서 떡볶이 먹고 같이 급식실 뛰어가서 맛있는 밥 먹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무려 입시 7관왕 이 연기자를 꿈꾸는 배우 꿈나무 송지은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관저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곧 대학교에 들어가는 20살 송지은입니다. 오늘 뭔가 저랑 좀 세대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친구들은 어떤 말을 써요? 자만추. 자만추 정도는 저도 압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제가 자만추예요. 복세편살? 저 복세편살? 편의점에서 살아가는 건가? 아니에요. 복식호? 뭐예요? 뭐예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제가 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복세편살. 그러면 7개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한 거잖아요. 어떤 학교예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에 합격했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만의 합격 비결. 제가 선생님한테 늘 피드백 같은 걸 받잖아요. 너는 마스크가 괜찮아서 무슨 역할을 해도 잘 어울리는 편인데 연기가 아직 그만큼 못 올라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기를 못 올라온다는 것보다 그 마스크가 괜찮다는 그 말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선 가진 장점이나 강점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실기시험 보러 갈 때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긴장감을 좀 덜어준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이태원 클래스 OST 중에 가호라는 가수분이 부른 시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것이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게 많았고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매 순간마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제자리다 싶은 적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장에 갈 때마다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버티고 버텨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가 많고 저한테 늘 용기를 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좋아요. 원하는 대로 호! 다 가질 거야. 네.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사실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계속 찾느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7개 학교 중에 지은 학생이 선택한 그 학교가 어디예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선택했어요. 거기 또 아주 유명한 배우들도 많죠? 네. 박소담 씨. 네네. 변요한 배우님. 그런 선배들의 뒤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돌발 퀴즈를 여기서 낼게요. 송지은 학생이 캠퍼스 로맨스를 꿈꾸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3초 힌트 들려드릴게요. 뭐야? 뭐가 들렸어요? 무슨 뭐 약간 초음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5초 한번 가죠. 5초 힌트 드릴게요.
사춘기 제목은 우주를 즐게입니다. 아, 우주를 즐게. 첫사랑의 풋풋함 이런 걸 잘 표현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커피를 너무 마신 것처럼 밤이 잠이 안 오고 막 심장이 두근대고 이런 가사도 있고 우주를 너에게 줄게 이런 가사도 너무 예뻐서 꼭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이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막 설렌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쪽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공부를 하다가 일어나면 꼭 여기에 음료수랑 쪽지를 놓는 거야. 친해질 수 있냐고. 혹시 우리 지은 학생도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제가 팁을 주면 누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줬다, 쪽지를 줬다 하면 놀라지 말고 늘 있었던 일, 어차피 내일도 있을 일이니까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할 일을 하는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친구,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되게 남자친구가 착했으면 좋겠어요. 남한테도 다정하지만 저한테 특히도 다정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착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텐데. 외모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좀 듬직한 스타일? 저는 약간 강하늘 배우님이 저희 강하늘 배우님? 네. 아니 착한 거면 된다고 하더니 강하늘 배우님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공식 질문 드릴게요. 연기 꿈나무 송지은 학생의 인생곡은 무엇인가요? 선우정아 가수분의 주인공의 노래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을 때 저한테 많은 위로를 줬던 노래인데 그들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이 맞고 또 나의 길을 찾아 걸어라 이런 식의 가사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좀 흥겹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은 학생이 앞으로 연기자가 될 거니까 나는 이런 연기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롤 모델이라든지 김선영 배우님처럼 엄청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라는 게 좀 추상적이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혹시 연기를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기 온 건 당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1대1로 얘기하러 온 거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서요.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비밀이었던 적은 없었죠. 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몰입해요? 그래요. 그런 적은 없었죠.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제 입시 때 가장 많이 했던 연기였어요. 막 분노에 가득 차고 화나고 이런 연기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좀 전에 바로 그 눈빛 말이야. 당신 최근에 날 자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던데 그러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오, 저 지금 여기 진짜 닭살이 확 돋는데 진짜 같이 보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드라마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극 같은 거는 안 해요? 태조 왕건이라든지 궁예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재채기 소리를 내었어? 이런 거. 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와, 쉽지 않네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재채기를 하였어? 잠깐만. 어우, 잘 봤어요. 역시 최고. 우선 학교 활동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
그 후에는 이제 오디션도 많이 보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이미지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도 송지은 학생이 많은 분들한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연기자로 또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입시라는 키워드로 수시 7관왕을 달성한 송지은 학생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21학번 새내기들의 희망찬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인공은 누구? 남들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추억으로 잘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시라는 게 정말 정말로 길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힘든 그런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답은 시간이 흐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기 입시 7관왕, 나 송지은의 플레이리스트. 나 혼자 레이션 만나러 간다! 안녕하세요. 대구 뭐 스탬프 트레이를 같은 거 있대요. 반갑습니다. 그 대구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유이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뭐하러 왔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여기요? 네. 아, 저 농사 체험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농사 체험. 네. 아, 오늘 이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까지는 말을 했어요. 아, 오늘 무슨 농사를 체험하러 오셨냐면 네. 바로 미나리. 미나리? 네, 미나리. 미나리 들어보셨어요? 불? 녹색? 아, 녹색? 네. 아, 누가 여기 영화 제목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영화 제목. 맞아요, 맞아요. 미나리 누가 미나리 고생할 듯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고생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 미나리 지금 농사 복장하기에는 흰 옷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하시면 옷 다 내립니다. 에? 아, 그렇게 힘든 거를 해요? 네. 따단 장아! 장아를 오늘 씻고 에? 왜냐면 오늘 미나리가 네. 물이거든요. 물이요? 네. 물에 키워요, 물에서. 아, 진짜요? 네. 그 나무 이렇게 나무에 이런... 아, 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있으면 안 되고 나무에 달린 거는 과일이고 요거는 물에 있는. 아, 진짜요? 그래서 물? 오늘 장아를 오늘 장아를 신으실 겁니다. 물. 장아, 그리고 못 들었어요 그런 거. 아. 오빠야, 무슨 말이고? 와. 아빠. 오. 와. 아, 진짜 물. 오. 아, 근데 이게 미나리래요. 아, 와. 와, 이거 걷기 힘드네요. 자, 이제 수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레이장님 조심해야 될 게 네. 미나리를 수확할 때. 자,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낫 조심해. 네. 위험합니다. 네. 여기 잡고 완전 밑에까지. 밑에 바닥까지. 자, 하나, 둘, 셋. 오. 잘리죠. 오. 아, 요 바로 미나리입니다, 여러분들. 요 미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요. 아. 오. 야, 잘하신다. 야. 자, 오, 위로 뽑으면 안 됩니다. 아. 남겨놔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자른 게 아니고 뽑은 거네요. 에?
우리 레이 짱님은 일본에서 오셨는데 네. 오늘 대구에는 왜 오시게 된가요? 아 대구는 네. 그 일단 저는 학교 먼저 다니고 싶어서 학당. 학당? 네. 아하.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 네. 그때 합비가 산 것도 있었고 머리세도 사고 그거를 일본 사람 친구가 알려줘서 아, 네. 물가가 싸다? 네 물가가 싸서 아. 저 유학생한테는 추천하고 싶어요. 아. 어 근데 혹시 유이장이라는 이름이 아, 무슨 뜻이 있어요? 이장이라고 하세요. 이장이 뭔지 아세요? 어 몰라요. 이 마을에 이 한국에서는 마을을 무슨 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의 최고다 이장 아~ 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형으로 붙여 이장 이렇게. 자 우리 시스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살살. 이거 어머니 어떻게 따둔나요? 끊고. 네. 요거 요렇게가 하나. 요것도 하나만. 에? 아! 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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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사과 드린다고. 자, 여기. 10점도 10점. 또. 다행이다. 감사해요. 대단해. 이겼어. 우와. 여기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위자리. 오 신기하네. 자, 기기로 들으셔야 돼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어. 오늘 일한 걸로 치면 레이짱은 위자리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럽다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오빠야 무슨 말이고. 미나리 삼겹살 먹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1단계. 네. 1단계 빠밤. 아직 뭔 향 안 나죠? 시원한 맛. 오 시원한 맛. 아. 오, 이거 삼겹살이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어때요? 향 어때요? 향은 솔직하게 좀 민트 같은. 아 민트 같은. 민트 초코 드세요. 아니요. Nope. 나도 민트 초코 싫어요. 아. 와 이렇게 많이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오, 미나리 다 먹어도요. 억지로. 레이짱 미나리 잘 먹네요. 하는데. 솔직히 약간 향 그냥 먹으면 강하죠? 네, 그냥 먹는 거는 좀 그랬는데 삼겹살이랑 이 삼전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맛있어요. 우리 레이짱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방송을 왜 하게 되셨나요? 아, 유튜브나 그런 네. 거? 아, 처음은 친구랑 그냥 좀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 공부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청자랑 얘기를 하니까 네.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 토픽이 6급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6급이 제일 높은데 저 1급이에요. 야, 박수! 너튜브에 네. 구독자가 네. 지금 6만 명이잖아요. 맞아요, 6만 명 됐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5.9였는데 6만 명 얼마 전에 됐더라고. 네, 요새 됐습니다. 야, 박수! 아니, 그 구독자를 올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를 올리고 싶어서. 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좋아해요. 힘들어하는 거를 보는 거.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비가 많이 오는 곳에 가서 으아 네. 이렇게 하면서 가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네. 많이 했고 뭔가 몰래 무서워하는 네. 것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보통 안 멋있으니까 안 보여주고 네. 싶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뭐 서로의 신뢰감도 만들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고 하면 농부도 힘든 네.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레이짱 보고 있으면 왠지 안쓰러워서 구독하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 안쓰러워서 그렇군요. 방송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아, 그 가끔 채팅에 네. 모르는 한국어가 나왔을 때나 아 모르는 한국어 네. 그리고 네. 한국 분들이랑 그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거를 듣기가 좀 어려울 때는 있어요. 자, 미나리 한 달을 걸고 가는 퀴즈! 네! 두둔! 2021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찐창이로 좀 활발하게. 써도 돼요? 에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아, 그래서. 영화 정답은? 미나리! 정답! 아~ 여러분 고마워요. 정답! 축하드립니다. 미나리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해. 저는 이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조만간 저도 이 라이브 방송 한번 도전해보 BG의 데뷔요. 이 다음에 또 새로운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유튜버들, 유튜버들 누구 있는지 제가 또 한번 찾아러 가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 보시기에는 송가연이 그렇게 예쁜가요? 아, 예쁘지. 너만은 변치 말자 하는 말 하는 이게 아주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나서 야, 너 나이에 방송을 해? 그런데 야, 살아있더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런 전화를 받고 부산 MBC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레코드를 여러분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선보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 지인 중에서는 또 누구시냐고 제가 네. 혹시 그분들에게 보여드릴 겸 뉴스를 한번 뉴스 원고가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미입니다. 가뭄 20여 일 만에 참으로 반가운 피를 만나니까 저절로 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었습니다. 이런 MBC 뉴스입니다. 올해 부산항 물동량이 2010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166만 개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MBC 뉴스였습니다. 네, 부산 MBC의 왕호 전축국전. 오늘 첫 번째 곡을 골라봤는데요. 1964년도에 나온 곡인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가 있죠. 얼굴도 통통하고 이쁘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 송가인 양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정말 이 노래가 다시 뜹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한번 또 골라봤는데요. 오늘은 이 곡을 직접 작곡해서 노래를 불렀던 고봉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대간 난 나만 홀로 쓴쓰리도 그 시절 못 잊어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냐. 둘이서 거닐던 194계단에 그리웠던 그 시절은 그대로 가버렸나. 차리고라 나도 간다. 꽃 피든 용두산, 아, 용두산 대례지. 네, 참 옛날 노래에서요. 이 고봉산 씨가 세상을 좀 일찍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이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서울의 퇴계로에 있는 D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퇴계로의 그 스카라 극장이라든지 이쪽에는 영화 배우라든지 가수들이 많았어요. 이 고봉산 씨도 거기 자주 들렸거든요. 스포츠 머리 이 머리인데 이분이 그 작곡을 하게 된 뒷얘기인데요. 지난번에 해운대 레지를 노래한 손인호 씨가 이분이 부르려고 했던 노래를 불렀대요. 그게 뭐냐면 나서른 타향 땅에 하는 그 우르라 기타 줄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곡이 있는데 원래 이 곡을 고봉산 씨가 부르려고 했는데 그 작곡가가 야 이거 저 손인호한테 줘 해가지고 글로 넘겼답니다. 거기서 고봉산 씨는 충격을 받고 야 나도 곡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작곡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고봉산 씨의 그 곡이요. 유달산아 말해다오. 이 히트한 곡이죠. 그 다음에 섬처녀. 하춘화의 잘했군 잘해서 뭐 물새 한 마리. 특히 그 잘했군 잘해서는 이 고봉산 씨하고 같이 불렀어요. 하춘화 씨하고. 근데 이게 뭐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묶어놓은 뭐 저 뭐 병아리 한 마리 보았어 보았지 어째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 마녀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이런 곡도 이분이 노래도 하고 직접 작곡도 하고 참 용두산 내려지는 특히 송가인 양이 그 불러서 더욱 이 곡이 근래 봐서 뜨고 유명해졌다는 것 그 송가인의 그 꺾는 게 말이죠.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하는 말 하는 이게 아주 정말로 이쁘게 꺾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하 못 잊어운다 뭐 이런 게 정말로 이 트로트의 맛이거든요. 이 가사의 내용은 어떤 한 남자가 사랑을 잃고 옛날에 추억 어린 그 용두산을 찾아와서 연인은 사라지고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참 좋은 노래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송가인이 그렇게 예쁜가요? 아 예쁘지. 그 통통하다고 그러잖아요. 통통하다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만 미의 기준이 아주 통통하고 생글생글살을 웃고 이런 모습이 부잣집 만면으로 같네요. 그러거든. 우리 조혜민 작가도 이뻐.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데도 재미를 붙여서 집필을 하면서 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체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르누아르가 여성의 나체 누드? 누드를 보고 누드화를 그리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의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면 자기는 화가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누드에 대한 극찬을 했거든요.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인체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심취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욕망이죠. 아름다운 몸을 관찰하고 싶고 또 가까이 두고 싶고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come back. Come and save my day, you're my superstar. 김용훈 작가의 허공의 중심은 사실 욕망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체를 사물화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답다, 뭐 비례가 뭐 이상적이다 이런 거의 어떤 메시지와는 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개 지금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해서 뒤로 갈수록 몸의 색이 달라요. 청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위에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로 두 번째는 어깨 그다음에 이제 요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생과 멸, 우리가 여기 생겨나면 사라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과 멸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같이 동작을 이렇게 취해야 될 것 같고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되고 좀 침묵하고 고요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들여다보는 자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용훈 작가님께서 명상하는 조각가로도 유명하시죠. 타마타와 뭐 위빠사나 집중해서 본질을 꿰뚫어 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행을 한 다음에 어떤 작품 제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이 조금 더 남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라질 것들 뭔가 이렇게 걸치면 안 돼요. 거치지 않는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김용훈 작가님께서 대학원 시절에 또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그 남학생들이 체력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남성의 나체, 누드로 이렇게 김용훈 작가님이 어떤 작품으로 더 유명하냐면요. 그 광화문에 가시면 세종대왕상이 있어요. 그 동상을 만드신 분으로 또 유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도장, 국세를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네. 대학원 시절에 호암 이병철 회장님께서 작품 미술 수집을 한창 하셨어요. 사진작가를 따로 두고 사진작가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회장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때 김용훈 작가의 작품 기다림이라는 작품이 마음에 드셨어요. 작가에게 연락해서 청동으로 만들어 달라 해라. 삼성 그 건물의 그 회장님의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탁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꽤나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김용훈 작가에게 하나 더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좀 더 크게 로비에 갖다 놓게. 기다림이라는 작품은 크기가 90cm 정도? 김용훈 작가가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크게 만들면 작품의 어떤 의도 이런 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거절하기 힘들죠. 그죠?
작가님이 활동을 하던 당시 1970년대 그쯤은 서구의 어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때예요. 그 추상 조각을 많이 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김용훈 작가는 아주 사실적인 뭐 말 그대로 이 힘줄, 뭐 핏줄까지를 표현된 것들 보면 이제 극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 작품 크기는 한 173cm 정도 이제 크기가 되고요. 손의 주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배꼽, 뭐 이런 근육, 뼈 맛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밤에 봤으면 아마 진짜 실제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역량이 어떤 편승되기보다는 독자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제 나만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나만의 것이라는 건 이제 그걸 이제 정신 내 안에 있는 내면 실존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상에 조금 고요함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 작품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자세, 기공 자세를 하나를 딱 취하셔서 이게 기운의 어떤 순환이 가장 잘 되는 자세거든요. 생각을 버리시고 딱 명상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